지는 기업 우가 오늘 땅 쳤는데 매집을 앞에서 좀 했기 때문에 파워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지는 기업 우는. 자, 그래서 일단은 얘는 급상승한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고요. 2일선 갖고만 대응을 하시고요. 코론 글로벌 지금 계속 올라갔죠? 역시 네옴시티 테마로 인해서 지금 파워력이 있는데, 자, 지금부터는 2일선만 2평선 이 파란색 선이요, 요 형광등색 이 선만 보고 2일선만 갖고 싸우세요. 자, 파워력이 조금 나오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니까요. 코론 글로벌 2일선 갖고 싸운다. 항상 긴장하셔야 됩니다. 코론 글로벌은 신규는 쫓아가지 마시고요. 갖고 계신 분들만 한해서 들고 싸우는데 2일선 갖고 싸우시고 거래량 동반해서 흔들림이 있으면 꼭 문의 주시고요. 자, 동부건설 얘도 급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틀째 움직임이 좋게 나오는데 얘는 내일쯤 매집을 어느 정도 좀 얘는 이제 하단에서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일쯤 한번 매도 타임을 가지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 들고요. 오늘이라도 이제 상한가가 종가로 무너진다면은 일단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방향성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내일 한번 이 11,000원 근처에서 한번 매도 타임을 가지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익전을 일단은 하시고 나왔다가 이 밑에서 다시 한번 타이밍을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자, 단기적인 싸움만 한다. 신규는 금지. 예. 포스코 스텔리온 저 이틀째 지금 얘도 급등을 하는데 예. 자, 지금 내려오는 구간에서 지금 반등이 지금 나는데 얘도 세게 갈 자리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라면 일단 여기서 50%는 정리하시고요. 이평선을 지금부터는 짧게 2일선만 갖고 싸운다. 얘도 50% 정리, 나머지 50%는 2일선 갖고 한 번 더 쳐주면 엔드하고 끝내고요. 2일선이 무너지면은 뭐 오늘이라도 좀 지금 자리에서 조금 빠지는 모습이 보면 마무리 지시고요. 자, 단기적인 싸움하고 신규는 금지요. 지원 GN1 에너지. 예. 자, 이 친구 지금 급등을 했는데 예, 오늘 주의 떴죠? 제가 한 번 더 올릴 수는 있어요. 자, 손절가는 5,900원 손절가로 잡으시고요. 손절가 5,900원 한 번 더 땅 치면은 익절하고 나온다. 자, 한 번 더 들어올리면 마무리 지시길 바라겠어요. 지혜는 에너지 예, 한 번만 더 들어올려주면은 엔드하고 나오고. 자, 손절가 5,900원 여기서 무너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심들 하시고요. 신규는 절대 금지입니다. 자, 오늘 급등주들 체크들을 해드렸으니까 꼭 명심하시고 대응을 잘 하시길 바라겠어요.